디펙트. 방금 판 보니까 장난으로라도 심장에 똥 묻은 칼 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런 생각을? 디펙트. 아니 증폭. 아흐흐. 원구. 빡딜. 잉하. 하하하하. 오비? 대염. 몰랑 3방어 얻는 거 봐. 정말 형편없다. 대구성님께서 날 보셔서. 아, 증폭 지고 싶다. 버섯들을 원하게 합니다. 절대 버섯들을 화나게 해선 안 돼. 냉정함. 도창. 사망각시계 나왔네. 애벌레 겁났어. 아니 애벌레가 어떻게 때리길래 저렇게 센거야. 육각령 잡아야 되기 때문에. 쌍의적인 인공지능. 아싸비. 어퍼지롱. 어퍼지롱. 아씨. 이펙트 사기네. 응, 버퍼야. 응, 버퍼야. 버퍼인데, 으절 건데. 에베베베, 버퍼다. 버퍼다 버퍼. 금방 게임이네. 버퍼링 걸리네. 어? 배러리 충전. 아 뭐야. 배틀 보자. 큰 힘.
큰 디펙트에는 큰 힘이 따른다. 빠바바바밤 메아리의 형상 눈 괴라미드 룬피스면 증폭 메아리 가능 근데 허브 안 뜨면 뒤짐 진짜 뒤지기 딱 좋은 환경인데 죽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게임이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 아 이거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안 쓸 순 없지 영법 써봐야 되니까 공격 카드 좀 제거하자 아이 도라이들 미친 유물 안 주는 엘리트. 메아리 베데타 오자마자 그냥 가는 거야. 하지 마. 아, 이 덱이 아닌가벼 하면서 가네. 일제 사격 되돌리기 용의 장치. 보스만 가면 보스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눈보랄랄랄랄라 각이기는 아 피차는 거봐 달다 개꿀잠잔 이펙트 아니 터보 안 나오면 터지겠는데
허버 재활용 합사기 기타 등등. 이티시 아티사 뭐야 겁나 쎄. 이게 디펙트지. 아싸 허버 떴다. You die. 응 어지럼 넣어봐. 아무튼 생성되면 공격이 눈보라밖에 없어. 지금 쓰는 거는 아까 못 잡으니까. 아니 나 이거 두 번 써서 24대 넣고 다음 턴에 이걸로 잡아야겠네. 어접 재생 포션 레후 보약 영체화 보갈 룸피 영체화 메아리 히트다 히트다 히트 메아리 너무 좋은데 강화할까? 야 내 메아리 야 인마 가져가지마 인마 야 내꺼야 야 내 증폭 메아리 어러지 같은 놈들 영체와 세계 너무 든든한데 아이고 핸드 비워야 메아리 들어온다 나 증메임 깝치지 마셈 증폭 메아리 호호 이게 디펙트지 파워 파워 힘의 상징 디펙트 흠폭에 또 나옴 버퍼 집어서 강화할까? 버퍼랑 영체화랑 같이 써야겠다 경기 예반대
근데 덱 터지기 너무 좋음. 개잘 터질 덱임. 모든 디펙트가 늘어하듯이. 일봐. 거의 다 막았는데. 아니? 대체 어디 간? 터질만해서 터지는 거긴 한데. 일단. 무나지만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무나다. 아니 재활용 이런 거 줄 생각 없니? 이규준 자살이고. 딱댐 겉볼대 뭐가 맞을까? 홀로그램으로 서버 가져와야 되지 않나? 텅스텐이라 이제 수비 안 해도 된다. 해 비워야 돼서 어차피 쓰긴 쓸 거지만. 응, 터져봐. 영수였으면 그만이야. 못 맞췄지롱.
서설의 노 페널티에 에너지 유물 그는 바로 영법서였다. 또 페널티 에너지 유물이 필요하다면 고개를 들어 병법서를 보라. 이용 채웠을까 말까 되는 게 맞겠지. 납체화, 진체화. 이건 낙지. 어접. 어접은 나였고. 어차피 창공이 폐채워줘서 상관없음. 어접. 아니, 이딴 것만 주지 마시고요. 보갈 있잖아. 재활용 이런 거 갖고 와, 빨리. 보고 간 거 하지, 그냥 열쇠나 먹을까? 영체와 어디 있는지 봐야겠어. 얼눈특 저장우종으로 하면 쓸일없음. 이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죽었는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였는가? 오브라 디호의 귀환. 모르고 죽기, 알고 죽기. 오너자이죠. 오너자이저. 에너지 2 곱하기 2. 2. 영체와 아껴야겠네. 하나 맨 밑에 박혀있으니까. 되게 써야겠는데, 이 정도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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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그러지 뭐. 능숙. 무슨 수업이야? 빛감. 이목. 포션 써야겠네. 아니면 심호흡 먼저 쓸까? 심호흡 썼다가 수비 안 잡히면 어쩌지? 영채와 저기있다. 창공 냉정한 메아리 전부 다 밑에 처박혀있네. 쓰레기 게임. 다 했다. 달팽이 잡는 건 문제 없는데. 일제 사격. 일대미인 거 보소. 메아리나 더 줘. 땡큐. 아이씨. 헬로월드 좀 줄 수도 있지. 버프 냈다. 달팽이 개빡침. 에이, 메아리 그만둬. 배불러요. 메아리 그만주세요. 그냥 때리고 역학 때려도 이길 것 같긴 하네. 메아리 점투. 포션을 아낄 수 없는 상황. 아낄까?
아끼다가 뒤지면 누가 복구해주냐? 톱이 저 밑에 있네. 대충 소비 쓰면서 잡읍시다. 이건 그냥 얌전히 영체화 하나 두 번 쓸 걸 그랬나? 계산하기 어렵네. 오르록 오르록 이놈강 깎아도 별거 아니구만. 어제 같은 달팽이. 나 죽어. 오철처리장 너무 무서워. 냉뿔 홀뿔 냉뿔 홀뿔 냉뿔 홀뿔 폭포 허허 아싸 영체가 떴다. 아싸가 아닌데? 그래도 빙하 두번 입으면 잡긴 하겠다. 아니 막긴 하겠다. 잡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받는 거는 싸게 치는 거고. 버퍼는 영채화 써야겠다. 영채화란다. 메아리 써야겠다. 백어택 맞는 디펙트. 방패야, 일진만 깎지 마라. 부탁이야. 매너 개 맞아.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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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 들고 가고 싶은데 명중 없으면 약화를 못 걸어. 근데 약화를 걸어야만 하는가? 저것 때문에 영채화 못 잡으면 그게 제일 안 좋을 것 같네. 냉정함. 이건 섞어야 된다. 모임? 이거 간 거 맞아? 일단 영 채워져 있고. 아주 좋아. 공대 막는 거보다 방열판 쓰는 게 나으려나? 드로가 괜찮게 나오긴 했어. 아싸라비오니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하수 밑에 깔린 것만 해도 기로가 잘 뽑힌 게 맞구만. 냉정함 까지 밑에 묻힌 건 좀 별로긴 해. 와,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 반복까지 쓰는 건 맞을 것 같고. 아니다, 전폭적인데. 그러면은 영세화는 좀 아까운데. 영세화 안 써도 막을 수 있나? 영체화는 너무 모아서 되게 아까워. 폭풍 써야겠죠? 지금 딜 템포 생각하면. 냉기나 쓰고 싶을 때가 아니다. 이제 딜 나온다. 아, 텅스텐 고맙다. 456. 예. 침넘약. 여승인가? 죽었었나 아까? 오, 4연승이다. 2, 4, 아, 와. 와처가 연승 깼어. 와처색. 아이씨, 디펙트 뭐야. 1, 2, 3, 4, 5. 이펙트 20%. 사일 2트. 아클 1트. 와처 1트. 이펙트 2트. 스타일 2트. 나클 5트. 이펙트